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장호 오빠 강호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와우, 이에 어마어마한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저자 이랑주입니다. 예, 드디어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사실 이분을 돈을 주고도 못 모시는 분입니다. 제가 너무 제가 리스펙한 거 아시죠, 대표님? 아, 네. 5년 전부터 맞아요. 계속 문자 보내셨는데 제가 답장 한 번에 맞아요. 네, 익십도 하시고 아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박용우 이사님의 찬스를 썼는데 네. 아, 도대체 바쁘셔갖고 네. 근데 드디어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답장도 못 쓰고 한참 고민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쳤는데 막 2, 3주 뒤에 안녕하세요, 이랑주입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그렇고 그럴 것 네, 같았어요. 네네, 하여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사과드릴게요. 오늘 사과보다도 오늘 더 두 배, 세 배로 에너지 발산해 주시면 네, 애정님들 애정 뿜뿜! 근데 의외예요, 대표님. 대표님 엄청 외향적이고 강의도 막 수천 명 앞에서 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 막 단점을 장점으로 다 보완도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데 진짜로 은둔형이고 내성적이세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진짜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저의 루틴은 눈 뜨자마자 그 숲길을 걸어요. 그 철학책이나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는 책 같은 아니면 고전 그런 거를 한 편을 이제 틀어놓고 들으면서 좋다. 한 시간 동안 쭉 산책하면서 저와의 대화를 해요. 항상 그게 제 루틴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혼자 수영을 해요. 주말에는 어디 안 나가고 약속도 안 잡고 혼자서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를 깊이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카메라가 켜지면 또 이렇게 활기차게 얘기도 잘하는 다중인가봐요. 저는 사실 이 출판사 감사해요. 아, 네. 왜냐하면 대표님이 잘 활동을 외부 활동을 네. 종종 이제 계속 비즈니스 바쁘시잖아요. 네, 회사 일이 바쁘죠. 근데 또 이 네. 출판사를 또 좋은 일을 이렇게 또 덕을 쌓아주셔야 된다고. 저 잠깐 봤는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애정님들도 이 책 보고 많이 귀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많이 인사이트 얻을 것 같아서 네. 이따 책 또 책 안 읽고도 그냥 핵심 오늘 쪽쪽 뽑아서 드릴게요. 제가 대표님을 리스펙했던 계기가 벌써 한 7년 됐나요? 6년? 대표님이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그 책들 두 권을 쓰는데 대표님은 제 책으로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6년 맞아요. 해수로 7년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네네. 이제 학문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은 어렵게 쓰고 막 학문적인 지식을 아주 총망라해가고 이거 네네.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네이버 검색하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쉽게 쓰시려고 노력하셨던 게 느껴집니다. 왜 제가 쉽게 쓰려고 노력했냐면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책을 막 깊이 연구해가지고는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해야 되죠. 직원들하고 에너지를 보내야죠. 그런데 우리 뇌는 에너지를 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책만 들면 졸려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은 그 에너지를 우리 뇌가 가장 많이 써요. 80% 이상의 우리 몸의 에너지를 뇌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책까지 어렵게 쓰면은 더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것만 일단 먹어봐.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극약 처방으로 좀 쉽게 전달하고 바로 사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신념을 알거든요. 네, 이런 네. 책을 왜 이렇게 어떤 신념 때문에 쓰시는 건가요? 아, 제가 사실은 백화점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백화점에서 이제 10년간 일을 하면서 백화점 전체의 비주얼을 컨트롤하는 일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언제셨죠? 너무 오래전이어서 나도 깜짝 놀랄 수 있는데 95년부터 한국의 유통에서 한 짐이 와 대박이네.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은 했었어요. 93년도에 이랜드라는 곳에서 네. 비주얼 머천다이징 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95년도에 현대백화점에 입사를 해서 백화점을 그때 이제 여러 개를 막 지을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오픈팀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브랜딩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이 전 세계의 비주얼 브랜딩에 대한 매뉴얼을 볼 수 있었어요. 글로벌 브랜드에 이런 브랜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매출을 그냥 막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노하우가 저는 엄청 쌓인 거죠. 그럼 지나가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집은 조명이 왜 저럴까? 그렇겠다. 저 국밥집은 조명만 바꿔도 달 텐데.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 한국의 전통시장과 자영업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막 이제 그때 막 활성화가 맞아요. 되면서. 그래서 그때 회사 CSR팀에서 이제 전통시장 상인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비주얼 브랜딩에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제가 현장에 가서 조금만 코칭해드렸는데도 매출이 막 2배 오르고 10배 오르면서 그 노하우가 생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전국에 정말 그래, 맞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리액션 해주니까 오늘도 제가 그 라라 브랜드에서 메뉴 두 개를 저 혼자 다 먹었잖아요. 와. 대표님 와 진짜 여러분 징해부러 여러분 저 깜짝 놀랐네 저는 아니 저는 분명히 점심 먹고 왔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면 삶은 집에서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계속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고 좋은 거를 이게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좀 알고 매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고 이랑주라는 사람 없이도 이 책만 가지고 컨설팅 없이 제가 컨설팅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랑주 없이 이 책 15,000원만 가지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쓰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신념이 너무 네.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저한테까지 왔었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 라라 브레드라는 이제 타르타르도 그런 네. 영향들을 받았어요. 아, 그것처럼 제 책을 읽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책 쓰는 거를 멈출 수가 없고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이 칼라 책도 제가 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번에 카페를 오픈하는데 무슨 색을 써야 되냐 SNS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칼라를 쓰면 눈에 더 많이 띄겠냐 이런 질문들이 한 2-3년 전부터 계속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30년간 칼라를 쓰고 매출을 올린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은 컨설팅을 해드리죠 그런 근데 못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책이라는 걸 내야 되겠다 해서 책을 쓴 적은 거의 없고 다 질문을 그랬구나. 담아서 답변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같이 이렇게 갈구하신 분들은 이거 나를 위해서 쓴 책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대표님의 이 철학과 신념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네네네.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단돈 15,000원으로 150억, 100억의 가치 이상을 해내라. 네. 근데 우스갯소리로 대표님은 책을 낸 뒤로 더 바빠지신다고. 아니 그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 10만 원 이상 받았어요. 와 맞아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초판 5,000부가 그냥 다 나가고 안 바빠지려고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제 시간을 녹이는 일이라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다 이게 가는 게 힘들어서 책을 냈더니 전국에서 매일이 하루 막 100통씩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이 책을 내갖고 또 이제 또 바빠지셔가지고 제가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주 봬요 오늘 지금 책 색깔이랑 이렇게 딱 깔맞추 아니 어떻게 아 진짜 그러네요? 맞춘 것 같아요 블랙 옐로우인데요? 대박사건 네네네 대박사건 와 이게 진짜로요 무슨 비주얼이지? 와 이것도 지금 여러분 전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분인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책 표지에 맞춰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칼라를 입고 온 거죠 대표님이 그런 유명해지는 계기를 너무 잘 알았고요 대표님 저는 저희 창업자 채널이거든요 네, 한 3만 네, 명 있는 채널인데 네. 대표님 네. 창업 대표님 창업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7번 창업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제가 이런데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분들이 빨리 이거 흡수해서
빨리 급양 처방 좀 받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창업은 저희 집 거실에서 무자본으로 창업을 했어요. 전화기 한 대 놓고. 왜 창업을 하게 됐냐면 아까 소상공인들에게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으로 매출을 올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분들이 매출을 올리는 걸 보고 이런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백화점이 아니라 이런 소상공인에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상공인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이랑주 VMD 연구소라고. 맞아요. 이제 첫 회사를 차렸는데 VMD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퇴직금은 다 떨어져가고 일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제 친구를 찾아갔죠. 생선가게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 1호점인가요? 네, 그 친구의 매장을 그 친구 뭔재인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는 매출이 10배 정도 올랐어요. 와~ 대박 사건.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조금 조금씩 나면서 그 옆집에도 받고 그 옆집에 받고 이렇게 이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컨설팅 회사가 조금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했죠. 역시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뽀록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상공인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5년, 6년 정도. 그러면서 회사는 점점 커졌죠.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차렸던 회사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많이 돕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전통시장이 계속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때 폐업을 하고 이 방법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방법이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100년 이상, 200년, 300년, 5000년 정도 살아남은 시장이나 개인 브랜드나 그런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해서 1년간 세계 일주를 다녀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100년 이상 살아남은 시장 브랜드들을 탐방하는 이제 여행을 다녀오게 됐죠. 그 이야기를 책에 고스란히 담아 있는 거 잘 알거든요. 네,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에 전 세계 이제 100년 이상 살아남은 시장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놨었죠. 어떤 그 오래간 살아남은 비밀들이 있었고 브랜딩을 어떻게 잘했던 건가요? 제가 그 독일 미넨에 갔을 때 230년 된 미넨 시청 앞에 있는 어떤 시장을 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그랬더니 그 상인들이 우리는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소름 돋는다. 야. 아, 시장이 문화로 접근을 하는구나. 와, 디파인이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그 항상 그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마트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라는 곳에 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호박을 하나 산다고 치면 마켓컬리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초록마을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전통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쉽게 살 수 있고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시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마켓을 보여주는 이건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장을 문화로 접근을 해서 시장을 아이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아니면은 시장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생 마트에서 그쵸. 사람과 물건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그러니까 마트는 내가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 가면은 그 호박 할머니가 통통 두드려보고 이 호박은 우리가 작년에 언제 심어가지고 새로 난 거야 이렇게 해서 주는 그래서 거기는 이 물건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또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문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접근 방법이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환경은 어땠냐면 숲속에 시장이 있어요. 나무를 하나도 안 뺐어요. 시장이 이렇게 숲속에 있고 음식을 사가지고 나무 밑에서 먹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바람 치면 마트처럼 깨끗하게 만들면 그건 마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빠르게 쇼핑하는 사람들. 그쵸. 근데 시장은 시장이라는 문화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가을이면 단풍이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장이라는 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시장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마트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살아남은 시장들은 자기의 본질이 뭐고 그다음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야, 너무 소름 돋는다. 그거를 지금 신세계라든지 다른 회사들 이제서야 뭐 그걸 경험해주고 네, 체험해주고 즐거움을 주려고 네, 막 노력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지금 되게 현대화 됐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현대화에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설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시장에서 막 80년대 노포들도 현대화라는 이름하에 간판을 받고 막 이런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문화유산인데 그러니까 그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더 부각할 생각을 안 하고 마트처럼 깨끗하게 시설을 바꾸는데 혈안이 됐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고 아 여기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입었었죠. 네. 그러니까는 늘 자기다움이 맞아요. 네,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다 자기다움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요즘 SNS가 네.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이 어디 가서 강의도 듣고 교육도 듣는데 힘들 엄청 고통받아 하세요. 대표님도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그런 꿀팁을 좀 주시면 제가 사실은 SNS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SNS 전문가는 아니지만 SNS가 필수예요. 예전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광장 마켓 시장 이런 데 사람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마트에 모였다가 지금은 이 스마트폰 안에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다 맞아요. 모여져 있어요. 그쵸. 그냥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고 그럼 우리가 시장에 가도 만약에 시장 옛날 시장이라면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마트에서도 물건을 예쁘게 진열하려고 예쁘게 달잖아요. 그쵸. 그럼 SNS상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을 더 발산할 수 있을까라고 맞아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랑주라는 사람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어요. SNS상에서. 네. 그럼 이랑주는 사업가고 전문가고 그런 식으로 저는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리고 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으쌰 하면서 일을 자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언니가 그래도 30년 동안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꿋꿋이 해결해 나오는데 같이 응원하는 이런 인스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스타를 운영을 할 때 제가 엄청 바쁘잖아요. 회사를 지금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 운영을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 일주일 SNS를 주말에 다 적어놔요. 그때그때 바로 하려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럼 오늘도 지금 강호동 대표님이랑 이걸 제가 SNS에 올리려면은 지금 찍어서 지금 생각해가지고는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이걸 촬영하고 사장님, 대표님이 이거 찍을 거를 저는 사전에 라라 브랜드를 미리 다 검색을 하고 이 창업 오빠 채널을 다 보고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강호동 대표님도 도움되고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멘트를 미리 키워드를 뽑아놔요. 그렇게 해서 적어놓고 내 카톡으로 보내놔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는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서 바로 올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두 편에서 세 편. 근데 너무 자주 올리면 우리 팬들이 알람 울리는 게 싫어하니까 두 번에서 세 번 올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제가 평균으로 해보니까 누구랑 같이 찍은 거에 좋아요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단독 샷을 제 팬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 나오는 걸 좋아하죠. 맞아요. 그 SNS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두 명 이상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노력하는 거는 음식 사진 예쁘게 안 나온 거는 안 올린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뭐 먹는지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외식업을 하니까 음식 사진을 올려도 사람들이 저기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 음식점의 무드를 찍으려고 노력해요. 아, 분위기를요? 네, 그래서 그 이랑주를 팔로우하는 그 팬들이나 아니면 나의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랑주의 눈으로 해석해서 올리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필터를 댈 수 있는 한 컬러 필터를 따뜻한 톤으로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창업자들도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올리면 좋을까요? 창업자들이 SNS를 하는 거는 필수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 들어가 보면은 이분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지 빵집을 하는 사람인지 아. 애를 키우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퍼스널 브랜딩 실패했네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애랑 캠핑 같은 거 올렸다가 그다음 어떤 날은 다른 빵집 자기가 빵집 하는데 아. 그래서 저는 그 빵집이 그분 빵집 인 줄 알았어요. 다른 집의 빵집인데. 아 진짜로요? 그렇게 헷갈리게. 애매모호하게. 예. 그러면은 내가 다른 빵집 투어를 가는 거를 만약 일주일에 세 번 올리는데 그걸 두 번 올린다면 내 계정을 알리는데 실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횟수를 정해놔야 되겠죠. 내가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내 거를 올리고 하나는 일상을 올리고 그럼 하나는 다른 빵집 소개를 네. 올리겠다. 그래서 비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수많은 피드가 올라가는 내 걸 또 픽을 해야 돼요. 해시태그 네, 뭐 이런 네, 걸 떠나서 네. 좀 컬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메인 컬러는 딱 그 인간은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네. 변화에 대한 욕망과 안정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SNS든지 쇼핑몰이든지 칼라든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쇼핑몰에 온다고 쳐요. 그게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아요.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욕망이 우세일까요? 안정에 대한 욕망이 우세일까요? 변하겠죠. 당연히 변하죠. 계절 음식을 먹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여름이 왔으니까 파란 원피스를 사고 싶다. 이건 다 변화에 대한 욕구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만약에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빨간색 원피스를 안 사고 여성분들이 무슨 색 원피스를 사서 나와요? 뭐 대부분 뭐 옐로우나 검정색,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뭐 베이지색이나 이런 그러겠죠. 색을 사오겠죠. 안정적인 색을 고르죠. 네. 그게 안정에 대한 욕구인데 네. 백화점이 컬러에 대한 포지셔닝을 되게 잘해요.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네. 그러면 백화점 식품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딸기가 가득 진열이 돼요. 딸기가 전진 배치되면 저희가 이제 MD 계획을 할 때 그럼 비주얼 MD는 어떻게 하냐 입구에 원피스를 다 진열을 해요. 아 재밌다. 근데 본인은 지금 뭐 입고 있어요? 파카 털모자 시커먼 거 입고 맞아요. 시커먼 거 입고 그렇고 겨울을 와요. 근데 이제 막 온도는 막 따뜻해. 이미 마음엔 봄이 와요. 밖에는 막 칼바람 부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계절의 칼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작년에 나는데 뭐 입었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시즌 메뉴를 준비해야 될까? 사람들은 이 변화한 칼라를 보고 심리적인 변화를 느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원피스를 딱 봤어. 작년에 자기 뭐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작년 봄에 1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옷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쵸. 핑크색 원피스를 봤어. 너무 예쁜 거야. 입어봤어. 근데 순간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발동돼요. 내가 이 원피스 몇 번이나 입을까? 그래서 안정에 대한 욕구로 집에 장롱에 검정색 원피스가 쫙 쌓여져 있는 이유가 그런 욕구 때문이거든요. 보시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쳐요. 온라인 쇼핑몰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메인 배너 대화면이 있죠. 네네네. 대화면에 그러면은 무슨 컬러를 써야 될까요? 그럼 원피스를 내가 지금 판다고 쳐요. 그럼 무슨 색 원피스를 올려야 돼요? 여름이면 파란색을 올리고 겨울이면 빨간색, 봄이면 핑크색을 올려야 되죠. 그래야 클릭 확률이 높아져요. 변화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고객들은 검정색만 사요. 그래서 검정색을 올려놓는 순간은 클릭이 되지 않아요. SNS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으로 검정색을 선택을 했다 하면은 신사임당님처럼 매일 검정색 올려도 상관없어요.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내 브랜딩을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가지고 가고 싶다면은 선명한 컬러가 클릭수가 높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퍼스널 브랜딩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퍼스널 브랜딩이 나 혼자조차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음대로 입으셔도 돼요. 아니죠. 근데 고객이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색을 입어야죠. 이것도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춰줘야 되네. 핏을 맞춰줘야 되네. 당연하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내가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첫 번째고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컬러를 저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제가 삼성에 강의를 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파란색 자켓에 흰 블라우스에 파란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와요. 삼성 로고 칼라 그대로. 삼성 로고 칼라 그대로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에 서는 순간 200명이 와 끝났어요. 퍼스널 브랜딩이. 그랬네. 그래서 저의 퍼스널 브랜딩은
클라이언트의 컬러예요. 얼마 전에 제가 KB 강의를 갔었거든요. KB가 노란색이죠. 옐로우죠. 네, 노란색으로 입고 왔어요.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 몸엔 노란 피가 흐릅니다. 이랬더니 우와. 끝났어요 이미. 아.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의 연대가 어떻게 되겠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왜 컬러가 중요하냐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SNS의 퍼스널 브랜딩의 컬러는 내 클라이언트나 내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컬러를 자주 노출시키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야, 사실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스킬적인 것만 또 얘기해줬지. 브랜딩 전문가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신선하고, 생산자 중심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공급자 중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아까 대표님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관점을 바꿔서 내가 공급자 맞아요. 마인드에서 맞아요. 고객 마인드로 바꾸면서 했다.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SNS도 마찬가지인데 똑같네요. 대표님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맞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일기장이지. SNS가 아니지. 그냥 자기 그렇죠. 일기장이에요. 맞아요. 여기 본질은 또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맞아요. 무슨 컬러의 반응이 높은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감사의 댓글을 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은 제 강연을 들으셨거나 그런 분들이 꼭 SNS에 올리셔요. 너무 뭐 좋았다. 그러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요. 감사합니다. 이랑 줍니다. 이거를 6년째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저의 루틴이에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해서 10만 권을 팔았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SNS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댓글이 그런 걸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댓글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작가가 댓글을 달아주다니, 나도 그러면 책 사서 올리면 댓글 달아주시려나? 그럼 제가 또 댓글 달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대표님이 하나씩 하나씩 남겨주실 겁니다. 소감하면 제가 거의 다 남겨요. 거의. 네.